안녕하십니까. 엽겐TV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고구려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고구려 멸망이 누구 때문에 벌어졌냐? 영계 소문의 아들들 간에 어떤 권력 투쟁으로 고구려가 멸망을 했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영계 소문을 엄청 까더라고. 영계 소문이 무슨 잘못이 있어? 그리고 그 역사 유튜버를 하시는 어떤 분은 이상한 어떤 가설을 들이대 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 다 아니고요. 고구려를 멸망시킨 장본인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면 이 사람입니다. 보장원. 그래서 고구려 멸망은 이 보장원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어찌 된 건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이 보장왕은 말이에요. 왕이 될수 없었던 사람인 거야. 왕의 서열에서 저 멀리 있었던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됐어. 어떤 사건 때문에? 이겁니다. 영계 소문의 쿠데타. 다 죽었어. 그냥. 영유왕부터 그냥 그를 따르는 세력들 다 죽여버렸어. 잘 죽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서기 642년 10월입니다. 계수문이 임금을 시해하였다. 10월에 영계소문이 영유왕과 그를 따르는 신하들 다 죽여버린 거야. 그랬는데 제가 방송을 한 적도 있잖아. 이 영유왕은 죽어도 마땅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 영유왕 죽음에 애통해하는 사람이 있어. 저기 당태종. 11월, 그러니까 10월에 영유왕이 죽었잖아요. 11월에 당태종이, 그러니까 영유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정의 동산에서 애도의 의식을 거행합니다. 너무 슬퍼. 저거 영유아, 쟤내 말을 잘 들었었는데, 아유.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조문합니다. 마땅한 거지. 뭐 적국이라도 왕이 죽으면 뭐 조문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어. 뭐 애도할 수 있지 뭐. 응? 근데 이거 갖고 영유왕이 이 당태종과 역적질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 근데 역적질을 했다는 것이 또 기록이 있죠. 여러 가지 이제 영유왕이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거보다 당태종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고. 서기 644년에 이제 고구려에서 사신을 보냅니다. 영유왕이 죽은 이후에. 그때 당태종이 사신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모두 영유왕을 섬겨서 관작을 받았어. 그제? 그런데 망리지 영기소문이 너희들의 왕을 시해하고 반역했음에도 너희들은 복수하지 않았다? 복수를 하려는 거야. 이 기록을 보면 딱 나오잖아, 답이. 그러니까 당태종과 영유왕과의 관계. 아시겠죠? 이랬던 사람을 죽인 거야, 계소문이. 그래서 계소문이 영유왕을 죽이고 누구를 왕에 올렸냐면은 이 사람입니다. 임금의 이름은 장 또는 보장이라고 한다. 보장왕을 왕으로 올린 거야. 근데 이 보장왕이요, 아주 희한합니다. 누구의 아들이냐면 그 죽은 영유왕 있잖아요. 영유왕의 아우, 대양왕의 아들입니다. 와, 이게 뭐야? 영기소문이 죽인 게 영유왕이잖아. 근데 그 영유왕의 조카야. 조카를 왕으로 올렸어. 와, 아니, 다른 사람이 없었나? 아니, 자기가 죽인 사람의 조카를 왕으로 올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연기의 소모는 제가 볼 때는 뭔가 자신감이 있었던 거야. 어? 자기가 죽인 왕의 조카를 왕으로 올린 만큼. 그리고서요, 이래서 이제 보장왕이 왕이 된 겁니다. 물론 허수아비지. 당연한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이 보장왕을 왕으로 올리고 영계소문이 군권을 갖고 옵니다. 병권을 가져와야지. 당연히. 그래서 스스로 망리지가 됩니다. 병권을 갖고 와야지. 그래야 이제 당나라하고 싸울 거 아니야.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영계소문이 대인배야. 보세요. 서기 643년에 이제 보장왕이 왕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보좌왕의 아버지를 이제 왕으로 봉합니다. 대양왕이라는 칭호를 주는 거지. 그리고 당나라에 사신을 보냅니다. 왜? 책봉! 와, 대인배잖아. 자기가 죽인 왕의 조카를 왕으로 올리고, 그리고 이 왕을 책봉받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당태종이 뭐 국왕 장은 사람됨이 밝고 명민하고 식견이 상세하고 바르며 일찍부터 예교를 배워 덕망과 의리에 대한 칭송이 자자했기 때문에 내가 책봉해주는 거다. 아유씨, 당태종이 씨야 이 보좌왕에 대해서 뭘 알아? 에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어쨌죠? 어쨌든, 보장왕이 책봉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영기소모는 할 건 다 한 거야. 이 왕실에, 고구려 왕실에 대해서 할 건 다 했어. 그리고 이제, 백제, 신라를 공격을 합니다. 특히, 신라를 먼저 치죠. 그랬더니 신라가 이 당태종하고 친하잖아. 쪼르르 달려가지고 일러 바쳐. 그래서 서기 644년에 그 상리현장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고구려 와서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어, 신라를 왜 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게 택도 없지. 영계소문은요 이미 영유왕을 죽일 때부터 이 당나라, 그 다음에 신라 전부 다 공격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다고. 그래서 이 상리 현장이 이제 고구려에 왔다가 이제 돌아가서 이제 보고를 했나 봐. 그랬더니 당태종이 뭐라 그랬냐면 개소문이 그의 임금을 시해하고 그 대신들을 해쳤으며 백성들에게 잔인하고 포악하게 하고 지금은 또 나의 명령마저 어기니 토벌하지 않을 수 없다. 아니 무슨 연기소문이 백성들에게 잔인하게 했다는 기록이 어딨어. 응? 신라를 친 것뿐이잖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명분은 나의 명령을 어겼어. 어, 너 말이야. 내가 책봉까지 해줬는데, 어? 이런 얘기지? 어쨌든, 이미 당태종은 일단 한번 두고 봤는데, 영계소문이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쟁밖에 없다. 제하고는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전쟁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수순이야. 영계소문도 알았던 내용이고 당태종도 전쟁밖에 없다는 게 이제 터득한 거야. 그래서 공격을 합니다. 당나라가. 서기 645년에 1차 고당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초반엔 승승장구하다가 안시성에서 대패를 하고 물러가죠. 근데 여기서 희한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당태종이 이제 백암성을 공격해서 승리를 했을 때 이세적이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들어보니까 안시성은 성이 험하고 병사가 강하며 그 성주의 재주와 용맹은 망리지에 난 영계소문의 구태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을 지키고 항복하지 않을 정도이다. 망리지가 공격하였으나 안시성 성주를 굴복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안시성을 그에게 주었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응? 영계소문이 영유왕을 죽이고 군권, 병권 모든 권한을 영계소문이 가지고 있었어. 에? 그러면 만약에 안시성에 어떠한 성주가 있었어. 이 사람이 자 보세요. 영계소문이 보장왕을 왕으로 올렸단 말이야. 응? 왕으로 올리고 자기는 병권만 모든 그 조정의 권한만 갖고 있었던 거야. 근데 자 보세요. 왕이 있어. 영계소문이 왕이 됐으면 또 모를까. 영계소문이 보장을 왕으로 올렸단 말이야. 근데 안시성의 성주 따위가 보장왕을 상대로 이렇게 어? 항복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어떤 소문들이 있었겠지. 그잖아. 요즘도 유언비어가 많이 이제 떠돌아다니잖아. 똑같은 거야. 그 당시에도. 이걸 어디서 주워 들은 거야. 당태종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따르면 이제 그 당태종이 안시성에서 대패를 하고 이제 철수를 할 때 안시성 성주가 성에 올라가서 절을 했대. 잘 가세요. 당태종은 그가 성을 굳게 지킨 것을 가상히 여겨서 겹실로 짠 비단 백피를 내려주고 갔다는 거야. 아유 참. 제가 이거 방송을 했는지 기억이 좀 잘 안 나는데 안시성 성주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양만춘이 아닙니다.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연기의 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걸 추정할 만한.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따르면 당태종이 돌아가려 할 때 영계소문에게 활과 의복을 주었다? 이건 뭐야? 영계소문한테 활과 의복을 줬어. 응? 근데 또 다른 기록에는 안시성 성주한테 비단 백패를 줬어. 어떤 게 맞는 거야? 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태종이 돌아가려 할 때, 그러니까 안시성에 돌아갈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영계소문한테 활과 의복을 주었대잖아. 그러면 안시성에서 지휘한 사람이 누구야? 영계소문이지. 양만춘은 그 옆에 시야, 어? 장군, 양만춘에서는 없었을 뿐더러, 그 당시 이제 영계소문을 옆에서 보좌했던 어떤 측근, 장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있잖아. 당태종이 영기소문한테 활과 의복을 주었대잖아. 응? 어쨌든, 이 영기소문이 이제 이렇게 당나라와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나라가 전면전을 못하고 한번 깨졌으니까 게릴라전을 벌입니다. 어쨌든 어쩌지 해서 이제 영계소문이 이제 아들들이 있었단 말이죠. 세 명이. 첫째가 남생, 둘째가 남건, 셋째가 남산입니다. 이 세 아들이 있어서 얘네들에 대한 어떠한 것들을 영계소문이 후계자 수업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누구를 시킵니까? 장남이죠. 장남. 장남한테 후계자 수업을 시켜야지. 남생. 여기 장남이잖아.
그 얘를 이제 키워주죠. 남생은 9살 때 선인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중리대형이 되어서 국정을 보살피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모든 관리에 임명을 주관했대. 와, 조정을 장악을 했네. 당연한 거지. 그리고 서기 656년에 중리 위드 대형이 됐고요. 셋째, 천남산은 중리 대형에 임명을 합니다. 근데 희한한 게 남생도 나왔고 남산도 나왔는데 남건이, 둘째인 남건이 안 나와. 뭐 했을까? 남건은 이 싸움을 잘 못했나 봐. 이 대형이라는 건요, 이제 무신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신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대형이라는 이 관직은 무관들, 무신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생이 이제 656년에 중리 위드 대형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서기 661년에 이제 망리지로 임명을 했대요. 뭐 임명을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나라가 이 당시에 이제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남생한테 맡긴 거야. 연개소문이. 연개소문은 평양성에 있고 남생을 보낸 거야. 네가 한번 싸워봐 이번에. 그래서 661년 9월에 남생이 수만 명의 정병을 이끌고 압록강을 이제 수비를 했다는 거야. 근데 개필하력이라고. 아, 이놈, 이 거란족이거든요. 이놈한테 깨집니다. 그래가지고 남은 무리는 모두 항복을 했대. 와, 수만 명을 데려가서. 남생은 간신히 자신의 몸만 피해서 달아납니다. 물론 뭐 5만 뭐 수만 명이 다 죽은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대패를 합니다. 남생이 첫 전투에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남생이 연개소문의 맏아들 남생은 아버지 연개소문의 첫 발끝만도 미치지 못했던 거야. 능력이 참. 이게 문제였던 거야. 남생이 연개소문에 버금가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면은, 야, 고구려가 몇천 년을 더 갔을 거라고. 어쨌든 남생은 이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맏아들이잖아. 연개소문의 입장에서는 맏아들을 키워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후계자로 키웁니다. 그러다가 연개소문이 666년 이제 죽습니다. 그 연개소문이 죽었으니까 그동안 후계자 수업을 하던 맏아들 남생이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망리지가 됩니다. 근데 계속 그러니까 연개소문이 이때 병사를 했는지 아니면 뭐 암살을 당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암살을 당했으면 그런 기록이 나오겠죠. 제가 볼 때는 연개소문은 병사했다고 봅니다. 어쨌든 무난하게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권한을 맏아들인 남생이 고스란히 받습니다. 그러면 이때 보장왕은 허수아비 왕. 보장왕은 기회잖아. 그동안 왕 노릇을 못해봤단 말이야. 연개소문 때문에. 그리고 또 전쟁도 있었고. 근데 그 연개소문이 죽었어. 찬스 아니야, 찬스. 자기가 보장왕이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찬스야. 근데 남생이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병권, 뭐 조정의 권한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단 말이야. 이때까지는 보장왕이 아무런 힘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남생을 내가 왕이잖아. 근데 남생이 아버지 권한을 그대로 물려받았어.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때 보장왕이 이제 뭔가 꼼수를 쓰게 되죠. 어쨌든 이렇게 남생이 이제 망리지가 됩니다. 그래서 망리지가 됐으니까
이제 뭐 누구의 권유로 순행길에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뭐 본인이 원해서 갔는지 누구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순행길에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남생이 망의지가 됐으니까 능력도 없는 것이 어쨌든 고구려 이제 일대의 어떤 성들을 이제 순행을 합니다. 내가 망의지야. 이건 이제 보여줘야 되잖아. 그잖아요. 그래서 순행을 떠납니다. 666년에. 근데 이런 기록이 있어요. 순행을 떠날 때 평양성이 비잖아. 자기가 평양성을 떠난 거잖아. 그러면 평양성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보좌왕이 있잖아. 얘를 어떻게 믿어, 보좌왕을. 남생이. 그러니까 두 아우인 남건, 남산을 이제 조정에 남아서 뒤처리를 해라, 너희들이. 이렇게 남겨놓고 떠난 겁니다. 여기까지는 문제 없어요. 근데 희한한 기록이 나옵니다. 어떤 자가 두 아우에게 말합니다. 남생은 두 아우가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까 두려워해서 당신들 말이야, 당신들을 죽이려고 해. 응? 그래서 당신들이 먼저 계책을 세워서 이 남생을 도모를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자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어떤 자가 누군지. 그 다음에 남생한테도 또 어떤 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생은 지금 순행길에 올랐잖아. 그렇다는 거는 남생한테 어떤 자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평양성에 있는 남건, 남산, 얘네한테 얘기한 사람이랑, 그 다음에 남생한테 얘기한 사람은 틀린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을 얘기하라고 보낸 사람은 한 명인 거야. 그래서 남생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자가. 두 아우가 형이 돌아오면 자신들의 권세를 빼앗을까 두려워 형에게 대항하여 조정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남생은 지금 평양성 사정을 모를 거 아니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자기는 지금 순행길에 올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생 입장에서는 이 얘기가 내 아우들이 나를 쳐? 이렇게 생각은 안 하더라도 지금 평양성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이 말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그리고 이 평양성에 있었던 이두 아우 남건 남산한테 야 너희들 형이 돌아오면 너희들 죽일 거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 남생이 두 아우의 어떤 내 자리를 탐내는 얘네들 때문에 얘네들 칠것 같으면 순행 가기 전에 쳐버렸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록을 봤을 때는 남생이 남건과 남산을 믿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어쨌든 남생이 문제야. 왜냐하면 남생이 평양성에 있었다면 이런 얘기가 통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지금 내가 순행길에 나섰단 말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 지금 평양성 사정은 몰라. 그래서 남생이 몰래 야, 너 신복을 불러가지고 야, 너 평양성 가서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상황을 보고 와. 이렇게 됩니다. 그 신복이 가요, 평양으로. 평양성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남생은 이 어떤 자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남건 남산을 자기 형제들이잖아. 믿고 있었단 말이야. 단지 상황이 어떤가를 보려고 신복을 보낸 것뿐인 거야. 그러니까 남건 남산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두 아우가 남생의 신복을 체포를 했대. 오자마자. 그러니까 이거로 봤을 때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야. 남건 남산은.
그러니까 어떤 자가 남생한테 야 남생이 너희들을 죽일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러니까 남생이 순행을 갔을 때부터 누군가로부터 서로 협의가 끝난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생의 신복이 오자마자 체포를 해버렸잖아. 그리고 야, 그 다음 이 기록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남생의 신복을 체포한 후에 곧바로 왕령으로, 와, 이게 중요합니다. 왕령입니다. 왕령. 왕령이 뭡니까? 보장왕이 한 거야, 명령서를. 남생을 소환합니다. 왕명으로. 이렇다는 거는 이미 보장왕이 남건, 남산한테 서로 밀약을 맺은 거야. 야, 너희들 그 아버지가 누렸던 그런 권한을 줄 테니 나 왕의 노릇을 할게. 이거였던 겁니다. 둘이 짝짝꿍이 된 거야. 남건, 남산하고 보장왕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생의 신복이 오자마자 옳다구나 하고 그냥 바로 체포를 했고 왕령으로 남생을 오라고 한 겁니다. 야 너 들어와. 남생이 미쳤어? 신복이 안 갔잖아. 그럼 당연히 아 뭔가 변란이 터졌다. 그래서 남생이 평양성으로 일정량의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왕령으로 남생을 소환했잖아, 보장왕이. 이제 왕의 어떤 권한을 행사를 한 거야, 보장왕이. 그동안 허수아비 왕이었잖아. 와, 이제 완전 신난 거야. 어? 그리고 이 영계소문의 두 아들, 남건, 남산을 회유를 했잖아. 그래서 남건을 뭐 스스로 망리지가 되었대는데, 이때까지는 망리지가 아니었던 겁니다. 명령은 누가 내렸냐? 보장왕입니다. 보장왕. 아시겠죠? 야, 남생 토벌해. 저것들. 그래서 남생이 국내성으로 도주를 합니다. 그래서 국내성으로 가서 이제 다시는 이미 보장왕이 모든 권력을 장악을 했단 말이야. 남건 자기 두 아우인 남건 남산을 회유를 해서 그, 이제, 갈 데가 없잖아. 그렇다고, 이 고구려의 모든 어떤 군사 조직과 결전을 벌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그럴 만한 힘도 없고, 또한, 이 남생의 능력이 그렇게 되지는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 당나라로 갑니다. 아, 참, 영계소문의 맏아들답게, 했어야 되는데 야,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거는 이 천남생 그 다음에 천남건 그 다음에 셋째인 천남산 얘네들과의 어떤 권력투쟁으로 인해서 이 천남생이 당나라로 도망가서 군대를 이끌고 왔기 때문에 고구려가 멸망한 거다 라고 알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 장본인은 바로 보장왕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남건 남산은 이미 평양성이 있었기 때문에 회유를 했던 거야. 순행 갈 때부터 이미 남건 남산은 그리고 남생한테 사람을 보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요 이 남 그러니까 두 아우한테 얘기했던 어떤 자가 두 아우한테 말했다. 요거는 아닌 거야. 이미 말할 필요도 없어. 이미 서로 간에 밀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거는 맞아. 어떤 자가 남생한테 두 아우가 당신이 돌아오면 죽일 거다. 라고 이 얘기는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의심이 들게끔 한 거야. 이때 어떤 자, 이 사람을 보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보장왕이지. 그렇잖아 상황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좌왕이 왕의 권한을 행사하기 시작한 거야. 왕 노릇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당나라 입장에서 보면 지금 고구려가 자중질환을 벌이고 있단 말이야. 남생까지 와서 자기 편으로.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지. 공격을 합니다. 곧바로. 서기 668년 보좌왕은 천남산을 태대 망리지에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 너는 압록소를 지켜. 그리고 천남과는 5만의 군대를 주고 너는 부여성을 공격을 해. 와, 자 보세요. 보좌왕이 임명을 합니다. 천남산은 싸움을 잘하니까 압록소를 지키게 하고 천남과는 5만의 군대를 보내서 야 부여성을 공격을 해. 와.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 이 영계소문의 아들들이 좀 영계소문의 어떤 그 능력을 좀 한 못해도 한 70% 정도 닮아야 되는데 그 정도도 안 됐다는 거야. 한 50%도 안 돼 능력치가. 다들 마찬가지야 세 아들이. 그래서 이 천남산하고 천남건이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다 들어와 평양성으로. 그래서 668년 9월에 개필하령 뭐 이세적 이런 애들이 이제 평양성에 모여서 평양성을 포위합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때 보좌왕은 어떻게 해야 돼? 평양성을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사수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모든 그 당나라 군대가 평양성으로 직결하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성으로 피해서 거기서 지휘를 하든지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했을까요? 보좌왕이? 보좌왕이 이제 당나라 군대가 평양성을 포위하니까 천남산 얘죠 셋째 얘한테 시킵니다. 수령 98명을 거느리고 백기를 들고 이세적한테 항복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좋아요. 영계소문 때문에 자기가 왕 노릇을 못했어 보좌왕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영계소문이 죽고 영계소문의 두 아들을 회유해서 밀약을 매서 자기가 이제 왕의 어떤 노릇을 하기 시작했어. 응? 그러면 자기가 이제 왕이잖아. 고구려 왕 노릇을 하고 있잖아. 포위하자마자 싸워보지도 않고 응? 천남산 얘한테 시켜가지고 얘가 좀 말빨이 됐나 보지. 천남산이가 항복을 청한 거야. 응? 이게 고구려 왕이야 이게? 응? 그래도 천남건은 나는 항복 안 해. 그래도 좀 있었어. 연기의 어떤 소문 응? 아들답게. 그래서 성문을 닫고 이제 대항을 합니다. 나는 항복 안 할 거야. 근데 천남산만 이제 빠져나간 거야. 항복하러 갔잖아. 그러니까 보좌왕 입장에서 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어? 아니 이놈 천남건 이놈 아니 내가 항복하겠다는데 이놈이 어? 싸움을 하자고 했으니 보좌왕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때 보좌왕이 말이에요 이 천남건의 어떤 부하였던 신성이란 사람을 오득인 것 같아. 야 네가 성문을 열어. 그렇잖아. 보좌왕이 항복을 청했는데 천남건이 아, 난 싸울 거야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보좌왕은요 어떤 생각이었었냐면 항복을 청해서 나의 그 어떤 자리 왕의 자리를 보장받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항복을 청한 거야. 그러니까 권력욕이 대단했었던 놈이지 이 보좌왕은.
근데 이 청남권의 부하였던 신성이란 놈이 성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당나라가 이제 전군이 평양성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된 거죠. 끝난 거야. 그래서 청남권이 스스로 칼을 들어 자신을 찔렀대. 근데 죽진 않았어. 아이 좀 잘 찔러야지. 아이 뭐 죽을 생각이 없었나 봐. 어? 살짝꽁 찌르는 거 보니까. 어쨌든 이래서 고구려가 멸망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렇게 고구려가 멸망을 한 거야. 자, 보장왕이 그래 뭐 당나라 군대가 다 점령을 하고 평양성까지 포위했기 때문에 그래 뭐 더 이상 싸울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뭐 이해합니다. 충분히 뭐 그럴 수 있어. 그래. 근데요 이 보장왕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잖아 당나라로. 그래서 12월에 당 고종이 함원전에서 이제 궁궐에서 보장왕을 앞에 두고 이제 접견을 했겠죠. 그때 보장왕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보장왕이 너무 어이없어. 보장왕은 자신이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함으로 그 죄를 용서를 해줬대. 저는요 잘못이 없어요. 저는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이런 핑계를 댄 거야. 모든 것은 영계소문과 영계소문의 아들들한테 떠넘긴 거야. 와, 아니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응? 고구려 왕이. 아니 무슨 이런 핑계를 대. 고구려 왕답게 얘기를 해야지. 아, 참. 보장왕이 이랬던 사람인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을 해드렸잖아. 결론입니다. 결론. 자, 고구려를 멸망시킨 사람이 영계소문과 영계소문의 아들들 때문입니까? 아니죠. 자, 보세요. 만약에 영계소문이 죽었을 때 보장왕이 남생, 어차피 장남이 영계소문이 갖고 있었던 권한을 그대로 물려받았단 말이야. 이랬을 때 보장왕이 남생이랑 합을 했더라면 고구려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화합은커녕 이 영계소문의 아들들을 이간질을 했다는 겁니다. 보장왕이. 아시겠습니까? 그럼 누구의 고구려 멸망에 있어서 장본인은 누굽니까? 보장왕이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 보장왕의 권력력은요, 와, 참 대단한 사람인 거야. 서기 677년입니다. 당나라가 보장왕한테 이제 시끄러우니까 고구려 땅에서 막 반란이 터지고. 그래서, 야, 네가 가서 좀 고구려 유민들을 좀 안무를 해. 그래서 안동 도읍으로 보냅니다. 보장왕을. 근데 이 보장왕이 고구려 부흥을 도모하다가, 그러니까 말갈족이랑 손을 잡았대. 그래가지고 고구려 부흥을 도모하다가 실패해서 쓸쓸히 죽었답니다. 과연 보장왕이 고구려 부흥을 도모하다가 실패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다시 왕의 자리를 탐낸 것 뿐인 거야. 아시겠죠? 보장왕 때문에 고구려가 멸망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